지난해 11월 충주에서는 이른바 불량수소 충전으로 달리던 시내버스가 멈추는 피해가 잇따랐는데요. 반년이 지났지만 수소 생산업체와 자동차 생산업체의 갈등으로 피해 보상이 끝나지 않고 있습니다. 이승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해 11월 충주에서 순도가 낮은 불량수소를 주입한 수소 전기 자동차는 70여 대. 불량수소가 주입된 상태고 제가 끌고 다니다가 고장났을 때 또 안전에 또 문제가 되기 때문에 가족들의 안전을 위해서 차량을 운행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달리던 시내버스가 멈춰선 경우도 있었습니다. 주공 아파트를 왔는데 경고등이 뜨고 배터리 표시가 떴어요. 그래가지고 운행을 하는데 두진 아파트쯤 오니까는 차가 서가지고 그래서 견인해가지고 차를 회사로 끌고 갔죠. 당시 가스안전공사와 가스기술공사, 자동차 제조사, 수소충전소 운영업체 등은 원인 규명에 들어갔습니다. 그러나 반년 가까이 차량 고장에 대한 보상은 진행 중입니다. 견인 비용과 일부 수리비는 합의했지만 수소버스의 핵심 부품인 고전압 배터리는 서로 책임이 없다는 것입니다. 운행 도중 멈춘 시내버스 두 대 가운데 한 대의 고전압 배터리가 망가진 데 대해 수소 생산과 충전을 담당한 업체는 불량 수소가 원인이 아니라는 입장입니다. 수소 다음은 이제 연료 스택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고압 배터리인데 연료 스택에는 문제가 없는데 고압 배터리가 문제가 있다는 거는 고압 배터리 자체적으로 문제가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저희 제조사나 뭐 이제 배터리 부품에 문제가 있는 거라고 이제 판단하는 거죠. 수소 전기 버스를 생산한 업체 역시 자신들의 책임이 아니라며 보상할 수 없다는 주장입니다. 완전히 방전되는 부분까지는 어쨌든 어쩔 수가 없는데 불량 수소 때문에 완전히 방전이 일어나면 그 셀이 못 살아날 수도 있다. 그런데 그걸 가지고 차량 하자를 주장하는 거는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가스기술공사는 수소 제조업체에 일임했다는 입장이고 관계 기관인 충주시는 원인 규명이 나오지 않아 지켜보는 중입니다. 결국 보상을 둘러싼 갈등은 재판으로 이어지고 해결까지는 오랜 시간이 걸릴 전망입니다. 친환경 대중교통이라는 수소 전기버스 확산에도 걸림돌로 우려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승준입니다.